사랑합니다. 재경. 사랑하는 여자에게 달콤한 고백을 할 줄 아는 로맨티스트 인피니트. 요즘 이들의 매력에 푹 빠져 수영을 배우는 여인들이 늘었다는데요. 특히 조련킹 우현씨의 팬서비스는 6점은 바다 수준. 사인 해드려. 진짜요? 사인 잠시만. 팬 있니? 없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학교 안 가고 얘네 했어. 끝났어요. 뭘 벌써 끝나. 내일부터 이름이 뭐예요? 저요? 정인영. 지금부터 엔카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출발. 오늘의 영광의 1위는 인피니트 축하합니다. 지난주 M카운트다운 1위의 영광을 차지한 인피니트. 컴백 2주 만에 쾌거를 이루어 기쁨도 두 배인데요. 내친 김에 애교 퍼레이드를 날리는 멤버들, 지켜보는 팬들도 기분 업. 누나도 매니러브 열심히 들었다. 와이드가 역시 엠파밖에 없네요. 저희 최경영은 역시 와이드예요. 와이드가 정말 짱입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예상 못했고요. 항상 1위 연연하지 않고 항상 발전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음악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주신 상이에요. 남자가 사랑할 때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그만해 남자의 자 엠넷 와이드 연애 뉴스. 자 여기서 잠깐 네. 다음 주에 또 1위를 하신다면 공약 하나 걸어주세요. 네 다음 주는 안 되죠. 저희가 트리플을 하면은 그때 공약 걸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트리플을 한다면은 성열 씨의 목근을 저희가 네. 3분 내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배를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 배 좋습니다. 저 운동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요? 아니요. 성열 씨 진실이 뭐예요? 성열 씨 배에 주름이 잡혔어요. 지렁이 주름. 왕자가 뭔지 보이겠습니다. 주름 왕. 네. 꼭 지키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 권한으로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YDM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인피니트가 이렇게 오랜만에 M카운트다운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다 팬 여러분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도 더 겸손하게 열심히 하는 인피니트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피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1위 수상 축하합니다.